안녕하세요. 셀프세차 1인 크리에이터 액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통 이제 미니멀리즘 세차, 간편 세차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미니멀리즘 세차를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이 습식코팅제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는 훌륭한 교보제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테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혹은 이제 한번 사용해볼까 하던 그분들에게는 좀 도움되는 영상,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습식코팅제의 특성이 본세차를 다 하고 나서 분무기로 쫙 뿌리고 나면, 그리고 물로 헹구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코팅이거든요. 교보제로 쓸 제품은 불스원 누나티 폴리시 아쿠아코트 되겠습니다. 성능이 좀 좋다고 저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불스원이니까 어련히 또 잘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 습식코팅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여러분들과 저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이것은 코니컬 튜브라는 계량용 도구입니다. 뚜껑이 달려서 소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 아쿠아코트를 담아서 보관을 하다가 압축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압축 분무기에 1.5L의 물을 넣어놨는데 계량을 해서 넣는다면 이 아쿠아코트의 양은 7.46ml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정도 정말 사용량이 작죠.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전동 분무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쿠아코트를 구입하면 패키지 안에 코니컬 튜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압축 분무기 같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팅 세트 끝난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면 이렇게 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튜브와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넣어줘요. 네, 그렇게 해서 펌핑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 주시는 것도 케미컬의 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코니컬 튜브로 가지고 7.46을 넣어요. 자, 이 정도겠죠? 희석비가 이제 200대 1이 되는 거예요. 이 아쿠아코트의 권장 희석비가 200대 1입니다. 300대 1까지 가능한데 일단 권장 희석비로 세팅을 해서 한번 보는 시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잠궈주고, 압축 분무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세게 잠궈버리면 플라스틱이라서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밀어내면서 얘를 이제 뱉어내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노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맞죠? 이렇게 하면 그냥 나갑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타입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파란색은 압축된 공기를 빼는 물리적인 버튼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거를 착 당기면 안에 있던 압축된 공기가 착 빠지면서 손쉽게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헹구고 따로 이제 보관을 하면 되는데, 그럼 바로 한번 비교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전 처리를 다 끝내놨어요. 폴리쉬를 이용해서 페인트 클렌징, 건식으로 다 끝내놨고 코팅이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커버링 테이프를 씌워서 전후 차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가 작업이 돼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안착이 좀 잘 돼서 습식 코팅제의 본연의 성능을 좀 잘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보고 판단하시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습식 코팅제라는 거는 카샴푸를 이용한 미트워시, 본세차가 다 끝나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코팅이 되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하나 정도 단축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이제 습식 코팅제를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고압수로 분사를 해서 완료시키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물기 닦아내면 됩니다. 물기로 바로 닦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셀프세차장에 있는 에어건을 분사를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물기 제거가 가능하겠죠. 코팅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권장 희석비대로 했는데 잔여물은 전혀 없어요. 제조사가 이제 권장 희석비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겠습니까? 그 희석비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게 케미컬을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좀 넘어갔는데 이 색감 차이가 좀 나네요.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코팅 안 되면, 아쿠아코트로 코팅되면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 지금. 오케이. 전체적으로 이제 코팅이 됐어요. 비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체적인
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치고는 발수가 미친 듯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코팅의 간편함에 이제 초점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다 이렇게 작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나는 그릴이 왁스 바르는 게 너무 까다롭고 싫다 그러면 이 제품 이용해서 그릴만 코팅을 하고 도장면은 일반적인 코팅을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릴로 닦을 때도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코팅이 이미 된 상태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전면부는 드라잉이 끝났죠. 에어 드라잉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날려볼게요. 다용도 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조금 제거해주겠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닦아주면 끝난 겁니다. 쉽죠? 요게 이제 습식 코팅제의 목적이다. 드라잉도 편해지는 거죠. 상처 없이 골고루 뿌려요. 안에 여기도 뿌리고. 오케이, 코팅이 된 거예요. 유리 쪽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쪽만 보여드리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제 휠 도장면, 그리고 타이어, 휠하우스, 플라스틱 트림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가능하다. 대신에 세정을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휠 코팅제가 있었다 하면은 보충해주는 개념도 생겨버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코트 반반 해가지고 차이점 한번 봅시다. 그리스탈 코트 플러스 성능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이마스터님 채널에도 나왔고 넴밸류 있는 세차 유튜버 분들도 좀 심도 있게 다뤘던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은 좀 보증된 제품이라는 거. 이제 정중앙에서 테스트. 전반적인 느낌이 오시죠? 초보자분들이나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발수 코팅제가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위에다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보충 개념이 될까? 혹은 아예 없는데 이게 발수가 조금 생성이 될까? 이런 차이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습식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쪽이 뭐 좀 덜 까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게러지를 좀 잘못 선택해서 에어컨이 안 되는 바람에 너무 더워서 촬영을 좀 중단했던, 왔다 갔다 집으로 가는 시간 동안 그 와중에 또 유막이 살짝 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적용된 발수 코팅제는 비슷한 실리콘 계열이에요. 네, 불소 계열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아까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유리에는 전용 유리 발수 코팅제를 쓰시고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게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액시먼 크로 타월인데 제로 타월 슬슬 지나가는데 기본적인 이제 슬립감이 괜찮아요. 뻑뻑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부드럽게 드라잉도 도와준다. 아무리 습식 코팅제라고 해도 코팅은 코팅입니다. 일단 코팅이 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 드라잉을 하다 보면 이런 물자국들이 막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곳에 미처 닦지 못한 것들, 그런 걸 닦을 때도 이미 코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발견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수월하게 지우거나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세차 때까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이제 보호를 해준다. 네, 그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성 카샴푸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작업했던 아쿠아 코트가 버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슬 그냥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양모 재질이라서 데미지가 물리적으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게러지마다 압력이 달라요. 돈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40도 노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성 카샴푸로 미트워시 했을 때는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 이걸 이렇게 무조건 써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정석적인 세정 코팅 과정 사이에 있는 브릿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왁스 코팅이 됐다. 근데 나는 그 위에 한번 습식 코팅제 아쿠아 코트 이용해보고 싶은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코팅제의 그 역할들, 발수, 시팅, 오염물의 방호, 그리고 다음 세차까지 좀 버텨줄 수 있는 간이보호막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여러 번 지나갔죠. 부분 깨질 수는 있는데, 이 습식 코팅제라는 게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차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도 성능이라면 부담 없이 적용해 가면서 매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을 한 번 더 해봤는데 틈새에 이제 물기들이 있죠. 자연스럽게 판넬과 판넬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데 코팅이 같이 되네요. 세차하다 갑자기 세팅해서 찍는 거라서 지금 조명이 좀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도 이제 물기가 피필러 쪽에도 코팅이 된다. 이 본입 부분이나 전륜 앞바퀴 휀도 있죠, 위주로 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드라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용도 타월 버핑을 한 번 더 깔끔하게 해주는 거죠. 차량이 전반적으로 지금 광이 엄청 맑게 나오죠. 차를 타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트렁크로 갈 수도 있어. 자, 광이 일반 왁스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루프도 엄청 편안하게 가능하더라고요. 원래는 음악 놓고 제가 이제 영상을 계속 찍었었는데,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시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간편한데 미니멀리즘 세차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광을 획득할 수 있다. 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여기를 물기를 안 틀어냈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매칭이 돼요. 보니까 잔여물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플스원 크리스탈 알칼리성 브리오시 가지고 이 아쿠아코트의 브리오시 화학 내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전동 분무기로 해서 2리터 기준 40ml를 넣으면 적정 권장 희석비 50:1 정도가 됩니다. 버팀의 유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올라가 있던 쪽이죠. 그 위에 아쿠아 코트. 아쿠아 코트 위에 크리스탈 디코트가 올라가 있던 부분입니다.
오른쪽은 아쿠아 코트, 왼쪽은 크리스탈 코트 플러스 위 아쿠아 코트인데, 네, 문제없이 매칭돼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쿠아 코트 위에 크리스탈 빅코트입니다. 브리오시는 버티는 정도의 화학 내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쪽에 보면 크리스탈 딥코트를 시공을 했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문제없이 매칭이 되는 거니까, 네,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팬덤을 가지고 있는 풀스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라인업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다. 그 와중에 이 로나테 폴리시 아쿠아 코트, 이 제품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정확한 권장 희석비를 지키되 최대 희석비를 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권장 희석비를 조금이라도 더 이제 넣고 타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UV에 많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트림, 외부 트림에 백탁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모로 잘 적용하셔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 간편한 미니멀리즘 세차 아쿠아 코트와 함께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링크 프로모션, 뭐 소정의 수수료 이런 거 없이 불소원몰에서 진행을 합니다. 불소원 뭐 믿고 쓰는 브랜드니까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엑시멈 크루 엑시멈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